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카티아로 NC 코드를 뽑는 방법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먼저 도구에 가셔서 옵션에 여기 보시면요. 기계 항목이 보이시죠? 지금 글씨가 좀 깨져 보이네요. 기계 항목에서 아웃풋에 들어가시면 포스트 프로세서, 바로 첫 줄에 포스트 프로세서 앤드 컨트롤 이걸 보시면 처음에 아마 논이나 다른 거에 체크되어 있을 텐데요. IMS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툴 아웃풋 포인트를 세 번째 거. 툴 센터 포볼 앤드 툴. 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셔서 역시 익스텐션에 이걸 지금 설정을 처음 건드리시는 분은 NC가 아니라 무슨 다른 걸로 되어 있을 텐데요. 그걸 NC로 바꿔줍니다.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됐으면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제 안전 높이를 올릴 건데요. 이건 그냥 뭐 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닥면을 클릭해 줘도 되고, XY 평면을 클릭해 줘도 됩니다. 이렇게 바닥면으로 하고 한50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에서 서피스 머신으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이걸 확 당겨줍니다. 이렇게 한번 더. 네, 이렇게 당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보시는 이 아이콘, 이거랑 이거, 얘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배치해 줍니다. 여기에 아마 숨어 있을 텐데요. 만약에 그래도 이렇게 몇번 당겨 보시면 이게 숨어 있는 아이콘들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NC 코드 뽑을 때이 아이콘들과 이거 얘들만 쓸 겁니다. 다른 건뭐 끄셔도 상관없고요. 안 보이시면 이렇게 이걸 이렇게 체크하셔서 하나하나 찾아내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처음 쓰시면 이게 아마 있을 겁니다. 안에 숨어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 이제 블록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Create 로그 스톡을 눌러줍니다. 데스티네이션에 좀 내리시고 이거 파트 조심하라고 뜨는데 예 해주시고 파트 바디에는 이쪽 내려서 파트 바디를 클릭해 주고 이 블록이 소재 규격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소재 규격이 시험지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시험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 Z맥스를 40 해주시면 밑 바닥까지 포함해서 50이 됩니다. 전 확인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NC 코드 준비 작업 중에 파트 오퍼레이션 이걸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 여기 머신이라고 뜨죠? 이맨 위에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위에 건 건드리지 마세요. 이 밑에 뉴메디컬 컨트롤을 눌러주시고 이게 컨트롤 에뮬레이터 저희 환학수죠? 환학으로 해줍니다. 포스트 프로세서 없죠? 그러면 F를 8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F를 다섯 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F를 다섯 번 눌러주시면 환압 제로라고 뜨는데요. 환압 제로를 가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NC 데이터 타입은 ISO. 네, 여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레퍼런스 머신이라고 뜨죠. 막 이걸 눌러주시고, 이 화살표를 X, Z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ZX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확인. 또 확인. 이렇게 화살표가 삐져나왔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 다음에 이건 내려오고 여기 디자인 파트 보시면 여기 뜨죠? 이걸 한번 눌러주고 파트 바디 노 스톡 주시고 여기 로그 스톡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노 세이프티 플레임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아까 안전 높이로 지정하려던 면을 클릭해 줍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막 노 뭐라고 떠버리면 그건 선택이 안된 거고요.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된것 같으니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매뉴팩처링 프로그램을 여기를 한번 클릭해 주고 황삭을 하겠습니다. 황삭은 이첫 번째 아이콘입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가공 잔량이 0.5네요. 그러면 이걸 0.5 이것도 0.5 세이프티 플랜은 이렇게 눌러주시고 아까 금연을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초록색이 돼야 합니다. 이게 지금 선택된 거라는 건데요. 이 초록색이 안돼 있으면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 스톡도 똑같이 눌러주시고 이 밑에 로그 스톡을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면도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고 파트 바디를 클릭해 줍니다. 네, 이렇게 체크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눌러주시고 더블 클릭. 이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앞으로 가서 이툴 패치 스타일을 스파이럴. 그리고 그 바로 밑에도 여기 포켓을 체크해 주시고 여기도 스파이럴. 그리고 머신닝 여그 바로 밑에 있는 머신닝은 0.01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액시얼로 가보겠습니다. 액시얼은 여기 오버랩 레티오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주시고 맨 밑에 스텝 오버 이걸 한번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 레디얼이 경로 간격이에요. 이건 5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액시얼은 절임량인데요. 6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시험지에 써져 있습니다. 그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랑 여기는 이제 끝났고, 여기도 끝났고, 이세 번째. 이게 드릴 설정인데요. 황삭 드릴은 여기 시험지에 12라고 나와 있네요. 12 엔터 쳐주고, 이건
볼 앤드 밀이 아니라 평 앤드 밀이죠.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여기는 이게 볼 R 값인데 볼 앤드 밀이 아니니까 0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10이니까 12로 바꿔줍니다. 툴 넘버는 1번이고, 네, 됐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갑니다. 이제 보시면 이송 속도 지정하는 건데요. 오토매틱이 아니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머신닝 쪽에 가셔서 속도를 100으로. 여기 보시면 절삭 조건표에 이송 속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100으로 맞춰주시고, 또 여기 스핀들 스피드 밑에, 맨 밑에 스핀들 스피드도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회전수가 나와 있네요. 1400으로 맞춰줍니다. 네, 여기도 됐습니다. 이네 번째는 건들 필요가 없고, 이 다섯 번째는 건들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이거 툴 패치 리플레이를 한번 해줍니다. 한번 모의로 가공하는 걸 보는 겁니다. 한번 비디오로 가볼까요? 이건 좀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대략 이렇게. 이건 지금 황사각이니까요. 모양이 좀 섬세하시지가 않은데, 대략 이렇게 가공할 거라고 합니다. 확인해 주시고, 확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매니팩처링 프로그램 내리고, 또툴 체인지 한 1번 09또 내리고, 여기도 또 내리고, 툴 패치에 한번 클릭을 해주고, 정사각에 들어갑니다. 왜 이러냐면요. 이걸 만약에 매뉴팩처링에 그냥 매뉴팩처링에 체크해버리고 정사각을 해버리면 정사각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 순서가 꼬여버리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려고 제일 마지막 거에 체크하고 이렇게 정사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잔삭도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아무튼 이제 정사각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네, 보시면요. 정사각은 경로 간격이 없습니다. 0, 0. 세이프티 플랜은 이거 똑같이 지정해 주시고 여기 밑에 파트 바디죠. 얘도 똑같이 지정을 해줍니다. 보시면 로그 스톡이 하나 없죠? 이미 블록을 깎았으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서 여기는 안 건드려줘도 되고요. 레디얼에 들어가 컨스턴트 밑에 맥스 디스턴스. 네, 여기를 1로 바꿔줍니다. 나머지는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공구가 보니까 4네요. 그러면 4로 바꿔주시고, 한번 엔터를 눌러주시면 아래 공구가 뜨는데, 볼 앤드 밀이니까 볼 앤드 툴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 4인데 가끔 5도 씁니다. 4, 5중 하나를 쓰는데요. 그건 시험지 보시고 그냥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4니까 반지름은 2이죠. 이렇게 반지름만 입력하면 지름도 4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이쪽은 끝났고, 이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똑같이 이게 이송 속도인데요. 역시 오토매틱 체크 해제해 주시고 보니까 90이네요. 90.
그리고 스핑들 스피드도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여기는 1080이네요. 네. 역시 이것도 다섯 번째는 할 필요가 없고요. 네 번째에서 끝납니다. 툴 패치 리플레이. 한번 볼까요? 대략 이런 경로로 가공에 들어간다고 보여드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황삭하고 그 다음에 잔삭을 이렇게 합니다. 뭐 이상 없네요.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역시나 확인. 이제 잔삭을 할 건데요. 아까랑 똑같이 마지막 거 체크를 해주시고 이세 번째 아이콘, 펜슬을 눌러줍니다. 네, 이것 잔삭은 뭐 간단합니다. 여기 똑같이 세이프티 플랜 체크해 주시고 이 파트 바디 체크해 주시고 앞부분은 손안 대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구를 2번, 파이 지름 2로 해주시고, 볼핸드, 이것도 볼핸드를 맞고, 이건 2파이니까 반지름을 1로 써줍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2로 바뀌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서 똑같이 속도를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80이네요. 이송 80. 여기 회전수가. 네, 이게, 이건 어디? 3700. 그 다음에 툴 패치 리플레이로 확인해 줍니다. 이게 좀 빨리 할게요. 좀 느리니까. 그리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보시는 것처럼 됐습니다. 확인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이 NC 코드를 어디에 저장하는지 설정을 할 건데요. 보시면 여기 문서처럼 생긴 거 있죠? 화살표 있고 General Div NC 코드 뭐라고 써진 거. 그 옆에 작은 화살표를 눌러주시고 문서 모양의 번개자 그려진 거. General Div NC 코드. 네. 이걸 눌러줍니다. 아마 이것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여기 NC 코드라 안 적어져 있거나 안 적어 있고 막 그럴 텐데요. 그러면 여기 NC 데이터 타입을 NC 코드로 바꿔주시고 여기 바로 밑에 온 파일 있죠? 여기 세 번째 거. 바이머신닝 오퍼레이션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웃풋 파일, 이건 저장 위치인데요. 한번 지정해 주겠습니다. 지금 눌리면 임시기억 장소로 되어 있는데 바탕화면에서 한번 네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이 위치에 저장을 시킬 겁니다. 저장. 나머지 것은 건들 필요가 없고요. 이첫 번째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xecute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천 뭐가 뜨죠?
이게 총세번 봐야 됩니다. 왜냐면 황삭, 정삭, 잔삭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컨티뉴 눌러주시고 또 이게 뜨네요. 또 컨티뉴. 또 뜹니다. 컨티뉴. 네, 이제 됐습니다. 확인. 그리고 닫기. 얘는 이제 내립니다. 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좀 뭐가 많이 떴습니다.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NC 파일만 필요합니다. 나머진 필요가 없어요. 유형을 바꿔주시고 이렇게 지워줍니다. NC만 놔두고 다 지워줍니다. 아마 시험장에 가시면 막 A 자기 수험번호 입력하고 뒤에 뒤에 그 NC 파일 이름 황사, 예를 들어 황사기면 황사 막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건 지금 꼭 이렇게 앞에 건 그냥 모의로 제가 지은 수험번호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시험장에서 지정받은 수험번호를 앞에 입력하시면 되고 이렇게 황삭 뒤에는 황삭, 정삭, 잔삭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잔삭인데 여기 보시면 바꿔주실 게 있습니다. 황삭 파일을 여셔서요. 여기 첫 줄에 G0 지워주시고, G99 지워주시고, G64도 지워줍니다. 이네 개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여기 툴 번호가 좀 길죠? 이것도 앞에 두 자리는 지워줍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는 진짜로 기계에 넣어서 가공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여기 맨 처음 피드 값이 나오는 부분에 가셔서 M08 적어주시고 피드 값이 아니라 가공이 들어가는 부분에 가셔서 M08 적어주시고 쭉 내려서 여기 끝날 때 M09 써주시면 이걸 직접 기계에 넣어서 가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M08은 절삭유 ON이고 M09는 절삭유 OFF 끄는 겁니다. 절삭유는 꼭 켜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날 부러집니다. 아니면 날이 상합니다. 이게 지금 플라스틱이 오는데 쇠 종류로 깎으시면 네, 날이 상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이게 귀찮으니까 앞에 두 줄만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정사기 가도 이게 지금 2번 공구죠? 이렇게 블록을 씌운 다음에 컨트롤 V 하고 공구만 2번 공구로 바꿔줍니다. 저장 하고 잔삭이죠? 똑같이 이렇게 블록을 씌우고 컨트롤 V 하고 공구만 3번 공구로 바꿔줍니다. 또 저장. 이제 그 파일 자기가 그린 파일을 내라고 하면 내시고요. 파일도 같이 담아서 이제 그 감독관은 손 들고 감독관한테 드리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